계속해서 제 573도를 내 한글날을 기념하는 행사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사 2019년 한글 문화 큰잔치의 특별한 시간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한글 세상을 열다라는 오늘의 주제를 담은 공연을 함께 감상하실 텐데요. 한글이 창제되고 반포될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대적 상황을 뛰어넘어서 새 시대를 여는 한글을 표현한 주제 공연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만큼은 우리 한글 창제의 큰 뜻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한글날의 의미와 가치를 가슴속 깊이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글 세상을 열다! 지금 시작합니다.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 그러나 쉬이 쓰이지 못했던 글. 훈민정음 한글. 하지만 한글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한글 세상을 열다. 백성을 유달리 아꼈던 세종은 우리 소리를 모두 담은 문자 훈민정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대신들은 이 문자를 나라의 표준으로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되풀이하여 생각하여도 그 옳은 것을 볼 수 없사옵니다. 그러나 한글은 백성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일상을 글로 쓸 수 있었고 편지는 물론 책에도 한글이 쓰인 것이죠. 그렇게 훈민정음은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운 글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편지 한 통 쓸 수 없는 까막눈으로 살아야 하는가?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우고 말하고 쓸 수 있는 그런 문자가 필요하다. 모든 백성에게 모든 지식을 나눠주고 싶다. 이 길은 달과 같고 세상을 흐르는 밤하늘 지새우는 달아 구름에 가리워져 내 모습 보이지 않아도 밤하늘 갈대숲에 깨어져 피로 붉게 물들고
함께 우리 문자는 역사의 중심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한글은 450년 만에 우리의 표준 문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에 들이운 역사의 비극, 일제강점기. 조선을 식민지로 삼은 일제는 우리말과 글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와 정신까지는 빼앗지 못했는데요. 오랜 시간을 이어와 이미 결해와 하나된 우리의 글, 한글엔 민족의 정신과 역사가 담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광복 때까지 지켜낸 우리 글이지만 한글은 아직 주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미 군정식의 공식 문서에 영어가 쓰였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수립되고 나라의 틀이 잡히면서 한글은 우리 공식 국문으로 자리 잡았고 마침내 사전까지 편찬되며 우리 역사의 중심으로 바로 섰습니다. 오늘날 나라의 바탕을 보존하기에 가장 중요한 자기 나라의 말과 글을 이 지경으로 만들고 도외시한다면 나라의 바탕은 날로 쇠퇴할 것이요, 나라의 바탕이 날로 쇠퇴하면 그 위치는 하, 역량은 측량할 수 없게 되어 나라 형세를 회복할 가망이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 나라의 말과 글을 강구하여 이것을 고치고 바로잡아 또 장려하는 것이 오늘날 시급히 해야 할 일이다. 한글 그 뭐길래 여기까지 걸어왔나. 모두가 내 곁을 떠나고 이제 나도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무사의 마음으로 시를 적어나간다. 총과 칼이 아닌 연필로 군복 대신 교복을 입고 이 처참한 세상의 용기를 목소리를 내어간다. 하늘은 한점 부끄러워하기 오늘이여 시한 구연 여서 내 눈을
많은 어려움을 지나온 한글은 이제 쉽고 편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계로도 뻗어나가는 한글. 하지만 거리와 인터넷을 가득 메운 외래어, 외국어는 한글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글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 한글은 우리의 말과 역사 그리고 문화가 배웠기 때문입니다. 세종대학에서는 일반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편하게 쓸 수 있는 훈민정음을 만들어 한자로만 배우고 익힐 수 있었던 지식을 백성과 나누고자 하셨습니다.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28자는 세상의 모든 소리에 지식을 담을 수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쉽게 그 뜻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한글과 함께 역사를 이루고 또 이어왔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던 한글은 최근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거리와 정보통신망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외래어가 흘러넘치고 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문자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을 되새겨야만 합니다. 한글로 누구나 쉽게 소통하는 편리한 세상, 한글로 열어가는 사람 중심의 포용국가, 그것은 우리의 꿈이며 우리의 과제입니다. 2000만 백성의 지친 한숨을 대신하듯 불어오는 이 바다, 잠자던 내 영혼 지친 나에게 스쳐가며 말하네, 이제는 떠나가야 할 시간. 그것이 우리 인류 험난한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겠지. 한글을 지키기 위해. 하지만 그것은 내게 주어진 가령.
시대별로 한글을 사랑하고 그리고 지키고자 했던 인물들의 노래를 들려주신 드림 뮤지컬 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한글에 대해 소중한 말씀을 들려주셨죠. 박양호 장관님께도 그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